담당자님, 저예요. 지금 통화할 시간 되나요? 어? 왜 대답이 없으시지? 여보세요? 담당자님, 지금 제가 하는 말 들리나요? 네? 철사 여인요? 갑자기 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? 변신하고 싶으신 건가? 저기 담당자님 말이 전혀 안 들리네요. 이 상태로는 통화가 아예 안 되는데 어떡하지? 저 담당자님 잠깐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 저 잠깐 창가로 자리 옮길게요. 여보세요? 들리나요? 저도 잘 들려요. 아, 이제 겨우 잘 들린다. 아까는 막 끊어져서 들렸거든요. 아무튼 이제야 좀 잘 들리니 안심이 되네요. 조금 있다가 루시엘한테 전화할 때도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. 저도 담당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루시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요. 루시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저뿐이고 또 루시엘이 저를 많이 믿고 의지하니까요. 제가 지탱해줘야 해요. 아, 담당자님, 잠시만요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정보팀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담당자님, 혹시 방금 제가 하는 말 들었나요?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잊어주세요. 아, 언제 상태 안 좋아질지 모르니 지금 통화 상태가 좋을 때 루시엘에게 전화해야겠네요. 그럼 저는 여기서 끊어야겠어요. 다음에 봐요. 이상하게 욕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? 기분 탓인가? 저 담당자님 잠깐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